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지난 한 주 정치권 이슈를 돌아보고 이번 주 정치권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딱 20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 인준 청문회가 그 도덕성 검증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전과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듯이 사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어떤 공직 취임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걸러내면 될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해석해서 이것이 정말 더 큰 불법 사항과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는 문제냐, 이걸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청문회에서 그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사실 위장점 여부보다는 네.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덕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 진영을 공격한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소속해 있는 당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자들도 상대방이 비판을 하면 너희는 깨끗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맞공격을 하니까 네. 결국 이제 이게 감정 싸움처럼 변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이제 인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오늘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또 장차관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남 출신 인사들이 등용될지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의 생활이 호남에서의 생활보다 더 긴 이른바 좀 무늬만 호남 출신들이 많이 등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호남 출신 인사들이 이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은 이제 지역민 입장에서 보기에 되게 좋은 일이죠. 기분이 네. 좋은 일인데 사실 이것은 기분의 문제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출생지만 호남인 경우에 그것이 과연 지역민의 어떤 심리적 사기 외에 어떤 큰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뭐랄까 일종의 이제 코드 인사 자기들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 또는 예를 들어 뭐 고소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부지불식 간에 이제 호남이나 다른 지역 출신들이 이 배제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배제하지 않고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배치한다는 원칙만 준수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선발될 거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심은 없는데요. 네. 문제는 그것이 이 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저는 오히려 이제 고향 또는 출신지가 어딘지를 볼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네. 자식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좀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도는 과거처럼 지역 대 지역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사실 중앙과 지역이라고 하는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대립이 굉장히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중앙에 살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은 외국에서 키우고 싶어할 정도인데 자꾸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태어난 곳이 어딘지에 너무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이 지역 오히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호남에서 태어났는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산을 뭐 가져오는 데에 그런 뭐랄까 항맥, 인맥, 지연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호남 인사가 등용됐으면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장차관이나 이런 고위직,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진 이 고위직보다는 오히려 중앙행정부처와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 수준에서 네. 실무를 담당하고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자리에 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많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네. 거기에서 쭉 살고 거기에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뭐 출신지가 광주다 호남이다 하는 것으로 어떤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이 지역 왜냐하면 이 중앙부처 행정비서 이런 자리들이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을 배우는 곳이고 동시에 관계를 넓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오히려 더 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여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 명칭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지만 네. 기능은 이제 인수입니다. 인수인계를 네. 하는 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기존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한테 이제 보고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나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마치 이제 점령군이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개혁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이 자문위가 약간은 조금 뭐 개혁적 성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이제 자문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지 그 개편한 정부 조직의 큰 틀을 짜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정책들을 단기에 이제 다 동시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영역별로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관련 공약하고 병역 관련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복지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율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지금 뭐 기간은 얼마 뭐 길지 않지만 짧은 50일 안에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부에서 광화문 광장에 국민 인수위를 출범시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홍보의 최고 수단은요, 네. 이제 만나서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들어주는 사람이 자신을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이제 국민인수위를 이제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네. 그것이 이제 실제로 모든 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이것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울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지방을 또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머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네. 광화문은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이제 군신 공치라고 하는 어떤 이념의 구현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장치로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또 열리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이낙연 지사가 총리 후보로 내정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전남도 도정 공백의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행정부 도지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행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현상 유지의 차원이고 네. 남은 임기를 이제 관리하는 역할에는 큰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면은 이제 비난받듯이 정치적 정당성이 없으면 그런 일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주와 전남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분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지면 이제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이제 인준이 되면 네.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기는 하겠죠. 네. 자원도 집중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념이나 또 자율적인 결정력이 그만큼 또 축소되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